여러분, 저희가 이제 연말 무대를 이제 준비하는데, 사실 제가 이제 또 편곡도 너무 잘 나오고 해서 제가 직접 짜겠다고 해서 짜게 됐는데, 그 세븐틴스럽게 좀 안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생각해서 새로운 신곡 느낌처럼 다가갈 수 있게끔 안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대신 또 포인트 안무도 살리고 그러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수렴 안무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근데 사실 어디 하나 뽑을 수가 없는 게, 사실 이거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림으로 만드는 거라서 어디 하나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지? 저 이렇게 뭔가 못 말하겠어요. 제가 만든 그런 거니까 영상 만들 때, 아, 내가 영상 딱 만들었는데 이 하나, 이 장면이 참, 아, 내가 생각해도 잘 편집해서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재밌어야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안무를 만들 때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의 이런 흐름이 좋기 때문에, 네, 그래서 좀 전 이 안무는 좀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. 그 소화력은 멤버들은 뭐 그냥 소화가 기가 막혀요. 다 소화가 잘 됐던 것 같아요. 5, 6, 7, 8. 난 너의 속 네 줄 맴돌지. 그렇다고 네가 태양은 아니니. 내 멋대로 중심이 돼. 딴딴딴딴 하고 아까 그대로 그 순간 거기 가만히 있어도 돼. 오늘 좀 앞으로 나오고 7, 8, 9. 뭔가 이 동작이 더 잘 보이려면 자리 이동보다는 그치 그냥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자 그냥 제대로 세우자. 그러면 여기 여기 일자기 그 유재석? 딴딴딴 미안한데 좀 어떻게 한숨 띵 치고 순간이 돌아서 센터 이렇게 번호니는 습습 습습 원우도 습습 도겸이 습습 승관이 습습 근데 하는데 번호니 그쪽 빠지고 소리 없이 내 두 눈을 가리니 습습 띠용 띠용 그렇게만 하면 좋겠네. 아 근데 뭔가 딱 모여서 이게 딱 쳤을 때 딱 올라오는 그걸 하고 싶었는데, 아니면 이거 좀 돌아서 이거한테 좀 좁혀볼까요? 소리 없이 너의 두 눈을 가리니 이러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다운해주면 다운해주면 내가 치면 일어나고 이거 해 우리도? 아니면 그냥 그냥 일어나고 한 번만 주면서 아 원을 들어가고 너네 이렇게 나가주고 내 맘대로 죽는데 돼 내게 상처를 주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. 힘이 좀 들어가야 돼. 채찍 치듯이 딱 찔려야 돼. 이렇게. 여기 이 동작 저 저녁에 이런 거 생각이 들어. 바로 가야 될까? 감쌌다가 살짝 들어서 차. 차면 야야 야야 네 멋대로 불면 안 돼. 아니 형이 막 아니면 이때 대각선이 될 순 없나? 대각선? 하고 바로 이동이지. 원, 투 이렇게. 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. 또 이번엔 레아 사슴이야. 세븐 에잇 디아이야 디아이야 네 멋대로 굴면 안 돼. 일단은 디아이야 디아이야 네 멋대로 굴면 안 돼. 네 멋대로 해. 들어가고 저는 사실 오늘이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게 좀 스페셜한 걸 많이 해요. 화염 방사기를 든다든지 아니면 개인 디노 동무가 있고 네, 뭐 댄스 솔로가 있거든요. 네, 유닛 그런 댄스 브레이크도 있고 캐럿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. 네, 특별한 거 오늘 좀 콜라보 스테이지도 있고 네. 정말 네, 기억에 남는 어저께 운동하고 생일 비앱하고 아 멤버들한테는 그 전날 12시 맞아요 받았고 네. 너무 좋았죠. 네. 그때 저희가 한창 연습 중이었는데 이제 수시아 형에게 생일 케이크를 들고 깜짝 놀랐죠. 네 그랬습니다. Happy birthday. Thank you, thank you. 저는 딱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Happy New Year. 대박. 어 진짜요? 오. 저는 건강하고 싶어요. 시아 형의 건강을 말했으니까 저는 조금 목표로 가보자면 지금보다도 좀 완벽한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아직 저희는 많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
무대들이 많고 아이디어들이 많다는 네.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보여줄 게 아주 많습니다. 그렇게 되면 2020년에 와 제가 그 17살 되면서 22살이 돼요. 그니까 그 형은 26살이 되죠. 진짜 그 얘기는 너무 신기한 것 같고 그에 걸맞게 저희가 하루하루 커가면 커갈수록 더 성숙한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. 스냅슛! 개인적으로 그날 SBS에서 했던 스냅슛 무대가 좀 신났던 것 같고 재밌었고 또 크리스마스도 같이 껴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설렘을 줄 수 있는 무대였던 것 같아서 하면서도 되게 신났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었죠. 연습할 때 연습할 때 너무 힘들었고 부무달 때도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다리 한번 풀렸어요. 마마에서 하는 히트 마마에서 했던 그 LED 깃발 히트가 저는 또 기억에 남는데 제 히트라는 노래가 뭔가 힘을 확 줄 때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마마 때 그게 가장 강렬하게 잘 돋보인 것 같고 앞으로도 뭔가 무대를 준비할 때 히트라는 노래는 더 그런 식으로 웅장하고 포부를 약간 확실히 담을 수 있는 무대를 좀 준비하고 싶어요. 네, 2020년은 제일 큰 목표 건강하는 거 제일 큰 거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뭔가 사소한 것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도 목표인 것 같아요. 좋은 연말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캐럿들도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. 네, 연말에도 이렇게 머리 빨간색으로 바꿔서 무대하게 됐어요. 2020년 더 불처럼 약간 더 핫하게 더 우리 노래 히트처럼 네,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요. 그래서 뭐 중국에서 사실 중국에서도 그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이잖아요. 이 행운 가지고 여러분 하는데 좋은 무대 그리고 우리의 좋은 모습, 뭐 좋은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밝고 그리고 웃음 많은 사람이 항상 행복하고 그리고 운 좋아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웃으면서 이렇게 받으면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우리 함께 2020년 화이팅하고 건강하게 지나자. 살만 나게. 네. 그런 삶을 참 좋다. 이런 느낌을 받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럴 때 사랑해. 2020년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듣는 노래가 어떻게 보면 히트일 수도 있는데 뭔가 한 해를 살아가기에 히트라는 단어가 좀 잘 어울리고 힘이 있고 에너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. 2015년도부터 15, 16, 17, 18, 19 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데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꿈이라는 게 상상만 하는 꿈이 아니라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뭔가 실현이 되어가는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또 설레할 수도 있는데 막상 내가 꾸는 꿈들이 너무 현실처럼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좀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전 세계 많은 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뜻깊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렇게 열심히 살 거니까 서로가 서로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2020년부터 행복한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2019년은 잘 보내셨나요? 아, 네, 그렇습니다. 새로운 해가 시작됐으니까 네. 새해 복도 많이 받고 제 20년 한 해도 보내면서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만 하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게 저희 세 분이 항상 하나 응원합니다. 네, 다들 꿈을 이룰 수 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해피 뉴 이어! 하나, 둘, 셋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언제나 사랑해! 사랑해!